여러분,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 K가 증권업계 최초로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다 우리 투자자분들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채널 K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동시호가 상황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3,008선입니다. 조금은 좀 매수의 심리가 상대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0.46포인트 강보합권으로 954선, 950선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차게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오늘은 조금은 숨고르기 좀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종목별로 좀 살펴봤을 때는 삼성전자 플러스권, 그리고 셀트리온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이 어느 한쪽에 좀 몰려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기 민감주 섹터로 많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쪽에서 상승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은 2차전지 소재 쪽 좀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서서도 좀 말씀드린 CIS 같은 종목이 한 9% 정도, 그리고 코스닥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LNF 10% 정도의 강세 흐름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화기업도 2%까지는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자, 좀 더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리에 김준수 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연구원님도 요즘에 좀 이슈들 찾아서 뭔가를 좀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날그날의 이슈에 따라서 많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금일 국내 증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미 증시가 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락 마감한 영향에 금일 국내 증시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증시는 장 초반 이제 하락세를 보이거나 이제 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제 미 증시의 약세 요인은 유럽의 코로나 3차 확산, 이제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 책임자로 리나 칸을 공식 지명을 하면서 이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부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우려는 전일 아시아 증시에서 일부 선반영이 네. 되었었고요. 네. 이제 법인세 우려에 따른 대형 기술주의 약세는 국내 증시에서는 다소 영향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그렇죠. 미국 기업에 좀 영향 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여기에 이제 중국 증시가 반등을 보이는 등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 더불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제한됨에 따라서 코스피는 장중 상승 전환 후 1%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ETF 매수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발언으로 금일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중국 기업 상장 폐지를 위한 법률을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증시가 오후장에서 좀 강세를 좀 되돌리면서 주류, 탄소 거래 업종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하자 국내 증시 또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제 일본 쪽이 한 지수가 2% 정도 밀렸거든요. 꽤 많이 밀렸었는데 구로다 총재가 또 살렸네요. ETF 매수. 그건 시장을 산다는 거니까, 지수, 주식을 산다는 얘기니까, 요게 또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그래서 상승을 했군요. 네, 네. 좀 중앙은행의 비둘기파적인 좀 면모가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분이 누구예요? 라고 저 리나 칸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딱 지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아마존 킬러. 네, 네, 맞습니다. 단독점 아주 그 대표 주자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런 점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점유율을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아도 가져가게 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크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 요게 좀 어느 정도 미증시의 약세 요인이 있다는 말씀, 기술주의 약세 요인이 됐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긴 했는데, 내일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좀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네, 내일장을 위해서 좀 살펴볼 부분들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제 금일 한국장 마감 후 발표되는 이제 주요 경제지표로는 독일의 4월 GFK 소비자 기대지수, 유로존의 3월 소비자 기대지수, 그리고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현지 시각으로 25일부터 26일까지 EU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제 EU 회담 같은 경우는 작년과 같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와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상호 협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백악관 측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공통의 외교정책 이해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문구를 남겼고, 여기에 이제 EU 미셸 상임의장이 우리 대서양 양안의 동맹을 재건할 때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두 국가가 성과 없이 갈등만 고조된 상태로 이제 일단락 되었었잖아요. 네네. 여기 자산시장, 그래서 자산시장에 좀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번 EU 정상회담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동시에 동맹 세력을 좀 규합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전에 좀 설명이 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만 최고. 그러니까 우리만 잘 되면 돼. 이랬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나랑 같이 협동을 네, 하면은 다 잘 살 수 있어. 네. 근데 공통의 적으로는 지금 계속 중국은 들어가 있고 이제 이번에 러시아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국가적인 예. 좀 분쟁이 예전 같은 경우 약간 좀 감정적인 선이 많이 보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약간 와 이번 분쟁은 좀 전략적이다라는 생각이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이런 얘기들이 우리 시장은 어떻게 사실 지금 장중을 보면 중국의 영향도 상당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기까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한국이라는 기업이 수출업이 좀 주된 수입인 나라다 보니까 네. 이러한 국가 간의 갈등들이 좀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죠. 아니라고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좀 꽤 우리가 좀 규모가 있고 미국도 꽤 규모가 있는데 아무튼 좀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되나는 좀 요거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아무튼 이번에는 미국 쪽에서는 아군 모아서 네. 좀 더 전략적으로 이제 좀 어떤 중국을 대비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얘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EU 정상회담에서 봐야 될 게 있다면서요. 아, 네. EU 정상회담에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네. 이제 디지털 그린 증명서 안건의 채택 여부입니다. 이 디지털 그린 증명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네. 이제 EU 국가 내에서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일종의 백신 접종 증명서인데요. 네. 다른 말로는 백신 여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 백신 여권이니까 딱 들어오네요. 예, 네네. 많이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관광과 여행이 이제 유로존의 주 수입원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좀 피해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좀 올 여름까지를 도입이 촉구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EU 국가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최근 이스라엘이나 뭐 싱가포르, 중국 등도 이제 이런 백신 여권을 도입하고 있고 EU가 전격적으로 채택을 한다면 이제 여타국 또한 도입 요구와 검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존이 이제 코로나 봉쇄 조치를 좀 강화를 하면서 여행주를 중심으로 좀 컨택트 업종들이 매물출해가 많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이제 상승 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여행이나 뭐 항공이나 이쪽이 좀 올라오다가 요즘에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될지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백신 여권. 요거 유럽 쪽에서 좀 도입을 준비하고 EU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얘기가 되는 게 금리거든요. 네. 근데 연구원님 한 가지 좀 희한하다라고 봐야 된다. 뭘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데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그죠? 금리가 이제 1.6에서 거기까지 올라간 굉장히 높긴 하지만 여기서 푹푹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없는데 기술주는 빠져요. 아. 시장의 영향력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 네. 금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지난주까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지난주까지 좀 글로벌 전체적으로 국채 금리가 좀 다소 불안한 모습을 금리 보였었는데 금리 얘기만 하면 떨어지고 그랬죠. 네. 예. 하지만 이제 이번 주는 좀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 국채 금리는 좀 저가 매수성 수요가 유입이 되기도 했고요. 이번 주 진행된 입찰 일정도 좀 호조를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난번 7년 입찰 쇼크 때에 비하면 시장이 최근에서는 다소 물량을 소화해내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이에 국내 국고채 금리도 좀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하락을 지속해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2% 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1.75%까지 올라갔다가 1.61%로 전일 마감을 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시작돼서 이제 3월 말 가까이 이어져 온 금리 급등세를 좀 분석을 현재 시점에서 해본다면 주된 요인으로는 첫 번째 인플레 압력, 두 번째는 중앙은행들의 조기 긴축 전환 우려, 세 번째는 발행 증가에 따른 수급 부담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이제 인플레 압력 같은 경우는 연초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의 요인이었습니다. 이 급등의 요인들을 따져보면 이상기후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요가 증가했다라기는 보다는 이제 경제 정상화 기대가 유입되니까 이제 수요 증가 기대도 동시에 유입이 되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일부 일회성 수급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물가지수는 생산단에서는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소비 측의 물가지수라든가 소비 심리지수는 여전히 좀 취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미 연준이 주장하는 대로 인플레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입니다. 인플레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중앙은행들의 네. 조기 긴축전환 우려 역시 시장의 우려가 작용을 우려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FOMC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점도표는 이제 2년 뒤에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터키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 신흥국이니까 아무래도 환 리스크가 커지면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된 것이 좀 우려가 돼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에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실시를 했지만 이는 좀 불가피한 조치였고 시장에서 또한 신흥국이 이제 미국 같은 이제 선진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SLR 완화 종료도 시장이 실망한 부분은 사실 완화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 당국은 규제에 대한 이제 완화 내용과 그리고 그 기간을 분명히 했었고요. 규제가 아닌 완화의 종료이기 때문에 이는 긴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실입니다. 네, 이 부분은 얘기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완화 종료지라고 얘기는 할 수, 완화 종료지라고 할 수도 이게 긴축이지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워낙 바라는 게 많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빠르게 테이퍼링 네.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킬 만큼 빠르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긴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급등에 대한 원인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금리 급등에 대한 이유로서는 많이 부족하다. 네, 설명서에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너무 금리가 빠르게 올랐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그래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수요네요. 수요. 네, 수급. 수급. 네. 예, 예. 또 재정 지출 확대에 따라서 이제 수급 우려는 아무래도 좀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는 이제 거론된 시점부터 이미 채권 시장은 선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 바이든 후보가 바이든 이제 후보에서 지금 대통령이 되셨죠. 네.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네. 동시에 이제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대두되었을 시점부터 이제 글로벌 국채금리는 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정치권에서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이제 언급이 시작된 시점부터 시장은 추경액을 이제 추정했고 기간별로 어느 구간의 부담이 가장 높을지에 대해서 언급은 사실 작년 말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예, 예, 예. 결론은 이제 경제가 이제 좀 정상화됨에 따라서 채권 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은 불가피하겠지만 2월부터 지난주까지의 금리 급등은 이제 시장 쏠림 현상으로 인해 과도한 상승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채권 시장은 금리의 상단의 레벨 테스트를 좀 거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금리 레벨은 상단 기간의 좀 상승분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국고채 금리는 이미 거의 기준금리를 3회분이나 인상을 한 것 수준을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2분기부터는 채권 시장은 이제 미중 분쟁이나 뭐 코로나 확산 같은 이제 리스크 요인들에 주목을 하면서 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거나 혹은 좀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여기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좀 직접적인 하락 요인으로 다시 재차 작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금리가 이제 완전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국채 입찰이나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미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발언이 그리고 오후 1시에는 미 국채 7년물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 7년물 입찰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입찰률이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확 올라가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만약 입천율이 저조하더라도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한번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부분 없다.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왜 기술주가 이토록 하락을 했느냐. 그럼 다른 쪽에서 요인을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증세와 관련된 얘기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반독점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 이게 왜 자꾸 시장에서 나오는지 그건 좀 이해가 되겠네요. 금리와 더불어서 계속 이제 기술주 쪽의 영역 아무래도 우리는 기술주 영역이나 나스닥 쪽의 영역을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얘기가 있을 때는 영향을 좀 많이 받으니까 그런 쪽의 얘기도 함께 좀 곁들여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